모든 전과를 사면받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해결사 도미닉.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Yeah. Dominic Toretto. You don't know me. You're about to. Get down! 폭탄 테러와 함께 위기가 찾아옵니다. 정부 비밀 조직의 제안에 따라 Whoa, easy guys. We're on the same team. 그는 다시 한번 최정예 멤버를 소집하죠. Let's hit it from here. It is impossible to hit it there because you cannot physically access it. See, that's what makes it so sweet. 그리고 도시를 위협하는 테러범에 맞서 일생일대의 작전에 돌입하는데요. 빈틈없는 팀워크와 드라이빙 실력으로 전면 대결에 나선 도미닉과 멤버들. Ready for this? Yeah. 하지만 테러범의 음모를 파헤쳐갈수록 위험천만한 사건들이 거듭 목숨을 위협해옵니다. A war is coming to us whether we like it or not. 도시를 파괴하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불꽃 튀는 추격전. 극한의 스피드로 치닫는 한판 승부가 펼쳐집니다. 카체이싱 액션 블록버스터의 바이블. 더군 무비의 선택, 분노의 질주, 더 세븐. 안녕하세요. 신의 1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영화 감독 민규동입니다. 분노의 질주는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카체싱 액션 블록버스터인데요. 2001년부터 최근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까지 총 8편의 시리즈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최근 8편이 나오기 전까지는 흥행과 이슈 모든 면에서 분노의 질주 더 세븐 그 영화를 능가할 시리즈는 없었다고 볼 수 있죠. 특히나 이 작품을 말레이시아 출신의 젊은 감독 제임스 완이 연출한다는 것부터 큰 화제였죠. 제임스 완은 공포 영화 장르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죠. 27살에 데뷔한 영화 소우로 이미 유명해졌고 소우 시리즈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공포 영화로 기네스에 등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소우 시리즈 이후에도 컨저링이라는 작품으로 그 명성을 이어갔는데요. 이처럼 공포 영화에 뛰어난 장점을 지닌 감독이 이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만든다는 것부터 그 당시에 큰 화제였죠. 그래서 분노의 질주 더 세븐에는 분노의 질주 시리즈가 갖춘 그 스피디한 액션도 있고 또 호러 장르에 특화된 제임스 완만의 서스펜스와 스릴이 아주 효과적으로 접목돼 있습니다. 분노의 질주는 초창기에 스트리트 레이싱 무비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4편인 분노의 질주 더 오리지널부터는 블록버스터 대열에 합류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리즈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장수 프랜차이즈 시리즈가 몸집을 키워갈수록 관객들의 심리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더 극한의 자동차 관련된 액션을 선보여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이 전작들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화려한 로케이션입니다. 초호화 스포츠카가 준비한 이 아부다비를 배경으로요. 액션 스케일을 한층 더 키웠죠. 심지어 이 영화에는 시리즈 중에서 가장 비싼 슈퍼카가 등장합니다. 전 세계 7대만 생산됐다는 그 슈퍼카인데요. 차 가격이 무려 39억 원에 해당됩니다. 영화에서도 아주 중요한 비밀 장치로 쓰여지고 있죠. 그 슈퍼카 못지않게 주인공들 역시 그 럭셔리의 끝을 보여주는데요. 시리즈 안에서 언제나 당장 자동차 정비를 할 것 같은 가죽재킷 차림이었던 이 주인공들이 이번에는 멀끔한 수트를 차려입었습니다. 시리즈에서 가장 또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분노의 질주 시리즈는 해가 거듭할수록 정교한 액션씬과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왔는데요. 차들이 질주하다가 옆에 차로 이렇게 옮겨타거나 거대한 트럭 밑에 슈퍼카가 숨어버리거나 그런 액션조차도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버렸죠. 특히나 5편인 분노의 질주 언리미티드에서 이 대형 금고를 매달고 자동차들이 질주하는 그 장면은 시리즈 사상 두고두고 회자되는 명장면이죠.
그런데 그걸 능가할 만한 카 액션이 분노의 질주 더 세븐에 무수히 탄생했습니다. Here we go. Game time. 그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장면이 다섯 대의 슈퍼카가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장면인데요.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장면이 CG가 아니라 실제로 촬영했다고 하는 점이 심장을 떨리게 하는데요. 이 아리조나 상공 3,600m 상공에서 실제로 이 자동차를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차량 곳곳에 특수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다양한 앵글을 통해 생생한 현실감을 포착해냈죠. 저도 그 엄청난 촬영 기술과 스케일에 놀라서 메이킹 장면을 정말 여러 번 돌려봤는데요. 아,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이 압도적인 카체싱 장면뿐만 아니라 이 주인공들의 1대1 격투도 정말 인상적인데요. 특히나 저는 옹박 시리즈로 유명한 토니자가 이 작품에 합류한 것이 정말 반가웠는데요. 이 좁은 차 안에서 펼쳐지는 아주 빠르고 정확한 그 맨몸 액션 시퀀스를 보고 있으면 이 작품의 어떤 깜짝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또 선물이 있죠. 종합격투기 선수 출신인 론다 라우지. These parties bore me to death. 여자 액션의 또 새로운 면을 보여주는데요. 남자들과의 또 이런 타격전하고 다른 또 새로운 느낌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분노의 질주 시리즈가 시작된 지 어느덧 15년이나 흘렀는데요. 이 시리즈를 함께 온 배우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빈디젤의 오랜 팬입니다. 레이싱 선수를 방불케 하는 운전 실력은 기본이고요. God damn right it is. 중한 하드바디와 중점의 보이스가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인데요. 이 오랜 시간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집행해온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입니다. 분노의 질주를 통해서 빈디젤과 완벽한 콤비를 이뤄온 배우가 바로 폴 워커죠. 차 위에서 고개를 펼치듯이 액션을 선보이는 게 바로 주특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영화에서는 절벽으로 추락하는 버스에서 탈출하는 정말 아주 기묘한 액션을 보여주는데요. 폴 워커가 보여주는 액션의 정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작품에서 80% 정도의 분량을 촬영하고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하지만 이 제작진들은 그를 기리는 마음으로 각본을 수정하지 않고 나머지 분량을 다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디젤과 폴 워커가 질주하는 엔딩 장면은 굉장히 보는 사람들을 뭉클하게 만들어줍니다. You'll always be with me. And you'll always be my brother. 그 장면은 자연스럽게 시리즈의 시작이었던 분노의 질주 1편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때 바로 이 폴 워커와 빈 디젤이 달려오는 기차를 바라보면서 스피드 대결을 펼치거든요. 그 장면은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의 마지막 질주 장면과 겹쳐져서 더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노의 질주 세븐은 오리지널 멤버의 진한 의리와 아름다운 이별을 지켜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의 빛나는 암컷은 슈퍼카가 빌딩 사이를 질주하는 장면입니다. 주인공 도미닉이 적의 소굴에서 벗어나기 위해 슈퍼카를 타고 건물 외벽으로 돌진합니다. Parcel fly! 초고층 빌딩 사이를 넘나드는 카체이싱 액션은 중력의 법칙과 과학의 논리를 무장해제 시켜버리는데요. 카체이싱 액션의 한계를 뛰어넘어 최고의 쾌감을 선사하는 명장면입니다.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세븐에서 가장 탐나는 한 씬은 주인공 도미닉과 테러범이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극 초반 주인공 도미닉은 테러범과 아찔한 자동차 충돌 대결을 벌입니다. 그리고 극 후반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는데요. 망설임 없이 돌진하던 도미닉이
현란한 드라이빙 스킬로 상대를 제압합니다. 감독이 고안한 새로운 액션 컨셉트가 중첩되면서 신선한 자극과 재미로 빛을 발하는 장면입니다.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의 다이아몬드 지수는 작품성 60점, 오락성 90점, 스토리 70점, 연기 75점입니다. 영화로 가능한 자동차 액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의 한 줄평입니다. 포로코가 도달한 진정한 피니시 라인. 지금까지 저희의 선으로 다채롭게 소개해드린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면서 채널 CGV에서 방송되는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세븐 함께하시죠.